오, 좋아. 아, 추리요. 네 명의 친구들이 강원도에 한 펜션으로 여행을 왔다. 다음 날 오전 11시 20분경 체크아웃을 하려던 친구들은 한 친구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친구는 나침반을 손에 쥔 채 피를 흘리고 죽어 있었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친구를 살해한 범인은 누구일까? 1번 펜션 주인 박수철, 2번 취업준비생 권수연, 3번 렌터카 직원 김상원, 4번 신문기자 최수진, 5번 여행사 직원 이진수. 11시 20분은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죠? 11시 20분은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거죠?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보는 눈이 있어요. 저분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죽인 거죠? 대단한데요? 복수 정답이 아닙니다. 딱 한 명이 범인입니다.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푸는 겁니다. 이렇게 머리 쓸 일이 없어요,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저 그림을 보고 맞추라는 겁니다. 맞췄습니다. 우원재. 우원재. 대박. 됐다, 한 명 나가겠다. 자, 우원재 씨가 제일 먼저 답을 썼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좋으세요, 대단한데요. 저 살짝 한번 봐주실랍니까? 이제 맞춰야 돼.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우리 나, 좀 보고 있죠?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요. 우리 한 명이라도 있어야 돼. 저기, 힌트 혹시 있을까요? 뭐 힌트 혹시 있을까요? 뭐 선생님? 네? 혹시 조금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느낌일지. 조나단 씨한테 힌트 좀 받을래요? 예. 네. 나단 씨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유치하니까. 예. 힌트요? 예. 아, 안 주죠. 자, 일단 정답을 안 적으신 분들은 빨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아직 저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전 출연자 답안을 공개합니다. 자, 조세호 씨는 그 팀에서 혼자 3번 렌터카라고 해서 나머지 멤버들은 다들 신문 기자라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은 피해자가 들고 있는 나침반이 노스랑 웨스트잖아요. 가리킨 방향이. 그래서 NORTH와 WEST 중에 저 직업이 들어가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제가 한번 찾아봐왔어요, 단어를. 그 중에 R이 MT라는 알파벳을 뽑아서 단어를 조합해보니 렌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죄송한데 지금 남쪽 스펠링... 최남단, 최남단. 왜요? 왜요? 깜짝 놀라, 깜짝 같다. 왜죠? U예요? 뭐예요? S-O-U-T-H. 아, W 본 것 같아요, 유병규. 아, 설마. 아, 저기 호수야. 호수야. S-O-U-T-H죠. 아. 근데 왜 중간에 T는 대문자로 들어갔어요? 내 마음이에요. 카더가드는 취업 준비생이고요.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전날에 우리 권수현 씨가 죽은 피해자를 많이 자극한 겁니다. 진짜 형사 같다. 약간 나한테 될 줄 몰랐는데 취업 되더라. 나 진짜 몰랐는데. 그치, 그거 화나지. 취업 준비생이 화나. 싸움 나지. 야, 얘는 날 앞두고 이런 거래? 근데 이제 펜션에 보면 가끔씩 그런 오래된 물건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뭐가 제일 타격감이 좋을까? 골동품, 골동품. 아니, 이렇게 달려있더네. 빡! 우리 둘이 앉았을 거냐. 그리고 김동현 씨는
전 2번 취업준비생 권수현. 아 취업준비생. 예, 직관적으로 해라. 그렇죠. 그래서 저 방향을 보니까 서북. 서북이에요. 그래서 이 시옷과 비읍이 다 들어간 게 비읍과 시옷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2번. 유일하게 시옥과 비읍이 다 들어가는 데가 2번. 와, 되게 예리하다. 무섭다. 아, 굉장히 예리합니다. 네. 아, 예. 저는 그 죽는 순간에 나침반을 들고 있는 게 이상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다잉 메시지로 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뭐죠? 숫자 이진수. 0 아니면 1이다. 이진수! 어, 너무 창의적인데? 이야. 와. 이야. 맞아. 이진수, 와. 자, 앨런 조. 아, 저는. 저 냉수로 세수 한번 하고 올래요? 눈이 거의 자고 있거든요. 저는 시차 때문에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네. 지금 원래 시차로 따지면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지금 아침 7시. 아, 이제 일어나셨구나. 지금 막 일어난 표정이긴 해요. 아무것도 안 썼습니까? 네, 5번이라고 썼어요. 5번, 왜죠? 힌트 같은 걸 못 찾아서. 네. 친구랑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 누구랑 이제 그 물건을 이렇게 채내서 그 죽었을 것 같은데 냉사 직원인지 꿈꾸고 있는 거예요. 뭐 잠꼬대 하는 거예요. 뭘 뭔 소리야. 아니 제가 이해했습니다. 뭐라고 한 겁니까? 제가 힌트를 못 찾아서 친구랑 싸우다가 친구의 물건을 뺏은 게 나침반인데 나침반 들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여행사니까. 아~ 여행사가니까. 친구다. 요즘 여행사 직원 나침반 들고 다니네. 다양하게 소배가 됐네. 자, 코쿤 팀은 다 4번 신문기자라고 했고요. 신문기자, 네. 왜죠? 일단은 저거 보자마자 뉴스 자체가 그 거기서 가져온 거잖아요, 동서남북에서. 그건 일단 1초 만에 킵해두고 다른 게 오답이 없을까 찾았죠. 오. 그래서 거기서 추리되는 게 없어서 그냥 처음에 시작했던 뉴스로 갔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그냥 어렵게 생각할수록 안 되는 문제일 것 같았어요. 그걸 또 알았어요. 뭔가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러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답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자만 불이 들어와 있고요. 오답자는 불이 꺼집니다. 정답자 공개! 정답자 공개! 나이스! 야, 와, 시준이 맞췄다, 시준이. 자, 폭군팀은 전원 다 맞췄어요. 누군가 나가게 됐어. 저희 다 틀렸어요. 와. 헐! 아, 이번 판. 나? 나? 이렇게 기대했는데? Nope. 요거요. 이거 아니야, 이거. 신문기자 최수진 맞고요. 말씀하신 대로 NEWS를 조합해서 뉴스가 되기 때문에 신문기자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제한 역시 없는 본문제 추리력 문제 주세요! 자, 미국의 저명한 화학자가 어느 날 죽은 채로 발견됐다. 사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을 만한 용의자 4명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그러던 중 화학자가 죽기 직전 연구일지에 남긴 다잉 메시지가 발견이 됐고 범인이 바로 체포됐다. 범인은 누구일까? 1번 케빈, 25세 피해자와 싸운 축구선수. 피해자와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크게 몸싸움을 한 뒤 부상을 입어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됨. 2번 다니엘, 19세 피해자의 아들. 도박 빚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함. 3번 벨라, 31세 피해자의 연구원 조수. 얼마 전 피해자가 발표한 연구 논문에 본인 이름이 누락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음. 4번 엠마, 48세 피해자의 전 아내. 피해자에게 최근 새 연인이 생긴 것에 질투심을 느끼고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음. 야, 이거는 충격적이네. 이거는 우리 PD만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김동현 씨 주눅 들 필요가 없어요. 네. 아니, 왜냐면...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아, 그래? 되게 어려운가 본데? 이게 앙심을 품을 만한 용의자 4명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화학자니까 화학 기호 막 이런 걸 수도 숫자로 하지 않고 알파벳으로 하잖아요. 14번째 화학 기호에 뭐 DA가 있다든지. 맞아, 알겠다. 뭔 소리를 쓰는 거야? 맞는 것 같지 않아? 이건 아니야. 19세, 피해자의 아들. 풀었어요? 풀었다고? 벌써 풀었다고? 이걸? 미쳤다. 맞아. 이승현 미쳤다. 와, 이거 아니. 바로 이상 됐어? 네. 미쳤다. 재밌다. 우원재 정답. 와, 미쳤네. 미쳤네. 잘못 뽑았네. 와, 미치겠다. 이게 이렇게 빨리 푼다고? 아니, 근데 이거는 추리가 아니라 내가 느끼게 수리. 화학자, 화학자예요? 화학자라는 게 가장 큰 힌트예요. 그래, 화학교야, 화학교야. 화학교야. 요거 보십시오, 이 느낌. 이 느낌의 접근. 대단한데, 조세호 씨. 맞죠? 역시 명덕이야. 접근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아, 오케이. 명덕이야. 접근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아, 오케이. 주납수. 칼칼나마 알아철리 주납수 고수은 백금. 금. 아닌데. 금? 금이 영어로 뭐죠? 아니, 금? 금. 칼카나마 알아철 리. 리, 니켈. 니켈. 칼, 아니다. 칼카나마 알아철. 철. 잘못 뽑았네. 와, 미치겠다. 와. 학교, 학교. 아니. 20대 수석. 학, 1번? 유니세이브 활동을 그러니까 내가 또 인적도 봐. 근데 뭐 이거 모르네? 아, 기억이 안 나죠. 어떻게 기억하냐. 15번, 17, 18, 19 16번 기호 같은 게 있냐? 16번까지 있냐? 몇 번까지 있냐? 꽤 엄청 많아. 그럼 저거 무조건 스펠링에 바로 나오고? 그러면 저게 중에 스펠링이 있나 봐봐. 스펠링 중에 화학 EM, M 아니야? 16번 EM. A 있을 거 아니야. A란 건 없어? D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답답해요, 지금. 와, 이거는 뭐 오늘 안에 풀겠어요. 우원재 씨와 이승현 씨가 똑친이었다면 끝난 문제예요, 이건 사실. 와. 둘이 거의 수초 차이로 풀었어요. 승현 씨는 완벽하게 풀었나요, 이거를? 승현 씨는 완벽한 정답지입니다. 아, 저기 그 승현 씨 정답 맞추셨잖아요. 네. 혹시 그거 맞아요? 뭐요? 칼카나마 알아철리 주납수 구수은 백금 그거 맞아요? 정확히 발음해 주시겠어요? 칼카나마 알아철리 주납수 구수은 백금 이거 맞아요? 칼칼나마 알아철은 조세호 씨도 10분 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칼칼나마 알아철리. 아니 칼카나마 알아철리 주납수 구수은 백금 알아철리. 그렇죠, 그렇죠. 그 접근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접근은 나쁘지 않은데. 아. 방학 끝나고 오늘 뭐가 들어옵니까? 아. 네. 와. 저기 통화로 좀. 통화로 좀.
정답. 맞췄어? 맞췄어. 아, 알렌 맞췄어. 알렌 맞췄대. 드디어. 맞췄어. 맞췄어. 알렌이 드디어. 알렌 줘. 맞췄어요. Let me check. 저 이제 자도 되죠. 잘게요. 자, MC 직권으로 앨런 듀에게 10분의 추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입니다. Really? Really입니다. Really. How do you know? 네, 좀 자게 놔둬요. 아, 알렌 있어야 되는데. 아, 미치겠다. 아, 이거 좀 외워놓을 걸. 아, 이거 방법은 아는데 아예 모르는. 이게 근데 못 푸는 사람은 내년까지도 못 푸는 거죠, 이 자리 앉아서. 맞아요. 그죠? 변호 일을 하면서 저 원소 기호랑 뭐 할 일은 없잖아요, 그게. 법원이랑 거리가 많이 멀죠. 피디님이 화학 전공하셨나요? 물리학 과를 나오셨어요. 피디님이 본인이 잘난 척을 하고 싶으셨으면 이거 해줘라, 피디님 해주려고 그러시라고요. 아. 본인 나 설명하시는. 자, 이번 문제는 정답자가 없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앨런 조님께 정답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앨런 조 씨, 네. 설명 가능합니까? 그 원소 기호 번호 이제 16번이 설퍼여서 그래서 S를 가져오고 8번이 옥시즌이어서 O를 가져오고 네. 7번은 나이트로젠에서 N을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선 아들이 네. 그래 저거 아들이었습니다. 아... 이 M이라는 건 없구나. 핸드폰을 딴 걸 했네. 아 씨. 아니 이승현 씨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문과인데.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공통으로. 그럼 주기율표 다 외워요 지금? 한 그래도 20개는 거의 다 외우는. 우원재 씨도 굉장히 빨리 풀었거든요. 오, 정확하게. 제대로 풀었네 우원재. 와 대단합니다. 예. 자 이번 문제는 모두가 못 푼 관계로 한 문제를 더 드리겠습니다. 타일 시공 전문가인 정원은 어느 날 규칙에 맞게 타일 시공을 해달라는 요청사항을 받았다. 규칙에 맞게 시공하면 시공비의 10배, 틀리면 시공비를 한 푼도 주지 않는다. 물음표에는 어떤 모양으로 시공을 해야 10배 시공비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실제로 저는 타일 일을 해봤었는데 기본적으로 시공 자체가 좀 잘못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타일 시공 경험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로랑 세트입니까? 세로랑 세트입니까? 그런 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죠. 예. 예. 그렇습니다. 저 풀었어요. 오! 풀었어. 자, 우원재 씨. 정답은 뭐죠? 정답은 이렇게 화면을 띄울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규칙이 네. 회색이 회색이랑 겹치면 검정색이 되고 네. 검정색이 검정색이랑 겹치면 흰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 흰색이랑 뭔가가 겹쳤을 때는 그냥 있는 그 자리에 두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첫 줄에 겹쳤을 때 회색이 남고 검정색이 두 개니까 흰색으로 없어지고요. 맞아. 그다음에 두 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대박이다. 회색이 만나니까 검정색이 되고 되고. 이렇게 흰색끼리 만나면 그냥 흰색이고. 네. 그래서 마지막 정답에서는 회색이 겹치기 때문에 검정색이 되는 거예요. 와. 정답! 야! 아, 인정 통과하시네. 인정. 아, 시공비였다. 멋있다. 아, 우리 시공비였다. 1점. 자, 추리력 본 라운드 문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리력 문제에서는 포드 프린스프 팀이 1점을 획득합니다. 네, 지금 분담이 있었다면 멤버로 영입을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